안녕하세요.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입니다. 오늘 무서운 사실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스와 훅, 이 슬라이스 나는 분한테 계속 슬라이스 나는 방식으로 교정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 그리고 슬라이스가 안 고쳐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훅도 반대로만 생각하면 비슷한 이유와 원인으로 문제점을 찾을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이제 슬라이스였으니까 오늘은 이제 훅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바로 지금 좋아요 딱 눌러주시고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멤버십도 가입해보시고 채널 이병옥 골프랩, 야 진짜 좋은 내용 많더라 소문도 좀 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글 달아드린다니까요. 아셨죠? 제가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라이스와 훅. 슬라이스는 의도해서 날아가지 않은, 나는 왼쪽으로 치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거는 슬라이스. 의도를 했는데 그 각이 크다? 그럼 페이드. 훅은요? 의도, 난 오른쪽으로 치려고 했는데 왼쪽으로 감겨버렸네? 그럼 훅. 나는 왼쪽으로 치려고 했는데 그 양이 많건 적건 간에 내가 의도를 했으면 그거는 드로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있는데 7번 아이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른 어깨는 오른팔을 달고 있고 왼 어깨는 왼팔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제일 자신 있게 움직이는 건 오른팔은 오른 어깨 밑에서 왼팔은 왼 어깨 밑에서예요. 그리고 팔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면 관절 때문에 이렇게 흔들어 보면 이렇게 해서 뒤집어졌다가 덮어졌다. 얘도 덮었다가 뒤집어졌다가 덮었다가 여기서 얼마나 경직돼. 근데 그냥 흔들면 이렇게 흔들어지지 이렇게 흔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왼손은 왼 어깨 아래서 우리가 스위치라고 하죠. 덮였던 게 자연스럽게 뒤집어지는. 오른팔은 오른 어깨 아래서 뒤집어졌던 게 자연스럽게 덮이는 이러한 동작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의 위치를 봤을 때 오른팔로 치는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대체로 골프의 쪽에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뒤집어졌던 게 살짝 덮이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오른쪽 어깨 아래죠. 그럼 공보단 뒤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오른손을 집중적으로 치는 사람들은 약간 덮이는 상태에서 공이 맞아요. 그리고 왼손 위주로 치는 사람들은 왼 어깨 밑에서 덮었던 게 뒤집어질 거니까 여기에서 오면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맞고 맞은 다음에 공은 이미 날아가 버렸고 여기에서 페이스가 덮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슬라이스 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왼손으로 치면 안 된다. 왜? 이미 오른쪽으로 열리는 것도 지금 죽겠는데 이걸 갖다가 왼손으로 치면 더욱이 클럽 페이스가 열린 상태에서 맞고 공은 도망가 버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돼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손으로 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훅 나는 분들은 너무 일찍 치는 거야. 성격이 급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훅이 많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골프 배울 때 선생님들이 하나 둘 하면 코킹 시켜버리니까 왼손이 주도권을 가져버리는 거야. 오른손은 써보지도 못하고. 근데 오른손으로 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겠어. 먼저 쳐버리니까 다 왼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훅이 나는 거예요. 왜? 오른손은 그냥 오른 어깨에서 먼저 움직여버리거든. 뭐 그러면서 힙턴을 해서 오른 어깨가 이렇게 오고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한다. 슬로우 모션으로는 다 하지. 나는 슬로우 모션으로 하늘도 날릴 수 있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 된다고요. 힙턴이 여러분은. 이미 늦었어. 애들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냥 거의 움직여봐요. 이 정도만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 가정하에 내가 이 논리를 접목을 시켰을 때 내가 훅이 나는 이유는 오른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공이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그냥 왼손, 오른손의 느낌을 아예 없애버리고 왼손으로 갔다가 왼손으로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 왼손, 그러면 전 왼손으로 치는데 훅이 나요? 그러면 아니에요. 왼손으로 치는 것 같지만 왼손으로 치는 거 아니라 오른손으로 치는 거거든요. 저는 얘기할 수 있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왼손으로 친다고 해서 훅을 내려면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렇게 쳐야 돼요. 왜? 얘는 왼 어깨 밑으로 왔을 때 스위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공이 맞고 이런 스위치가 일어나요. 오른쪽으로 날아간다니까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느낌만 그런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은 무슨 느낌으로 쳤다고 저한테 강요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하나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왼손으로 쳤어요. 아니거든요. 저는 오른손 쳤어요.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공이 날아가는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들 스윙 분석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스윙 분석으로 공이 어떻게 날아간다고 추측하고 예측은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내가 손으로 딴짓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는 스윙 분석 따위 신뢰하지 않아요. 공 날아가는 것만 보면 그 골퍼가 무슨 행위를 했는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MRI를 찍었을 때 결과물이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분석을 하는데 당신은 무슨 환자냐면요. 이렇게 뭐 수익을 어떻게 보여주는 거. 그건 여러분들에게 헛된 꿈을 안겨주는 막연한 희망일 거예요. 근데 공이 날아가는 걸 보면 분명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일어난 동작을 저희가 무슨 뭐 어떻게 이렇게 갖고 쳐다봅니까? 못 봅니다. 공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훅이 난다. 나는 아니 저 왼손으로 쳤어요. 근데 공이 왼쪽으로 갔어. 아니라고. 오른손으로 쳤다고. 그냥 인정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훅이 나는 분들은 그냥 왼손으로 들어서 왼손으로 쳐야 그나마 공이 이렇게 늦게 맞기 때문에 뭐 오른쪽으로 스트레이트 나간다든지 그래도 이 감는 지금까지 느낌이 있었으니까 푸시 드루가 난다든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슬라이스 나는 분들 있죠.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무조건 오른손으로 쳐야 돼요. 훅이 나는 분들은 오른손이 너무 빨리 반응하는 거니까 무조건 왼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쳐야 돼요. 왼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쳐야 돼요. 왼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쳐야 돼요. 그래야 훅을 막을 수가 있어요. 강력하게 감기는 것, 이걸 중화시킬 수 있어요. 처음에 왼손으로 친다고 하더라도 훅이 날 거예요. 왜? 오른손의 지배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아셨죠? 요 두 개는 명확히 구분하세요. 훅 나는 사람인데 탁 오른손으로 해갖고 멋지고 저치고 그리 멋지고 저치고 떠든다? 그 다음에 슬라이스 나는데 왼손으로 확 빨리 돌리라고 한다? 빨리 갖다 버려. 그게 이병 오기면 이병 갖다 버리고 이병 우기면 이병 갖다 버리세요.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아셨죠? 쉬워요. 제가 설명을 쭉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뭐 또 어떤 분들 그럴 거야. 요점만 얘기하면 되지 무슨 뭐 장황하게 설명. 요점 얘기하면 알아듣는다고 당신이 못 알아듣거든. 그래서 전부 장황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 여러분께 찾아뵐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꼭 가입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